타이어 에너지 수비율 등급제는 타이어의 회전저항과 저준노면 제동력을 측정하여 각각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화하여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을 선택하듯이 보다 효율이 좋은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회전저항과 저준노면 제동력 두 가지 성능에 대해서 등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. 우선 자동차 연비와 관련된 성능인 회전저항은 타이어가 평면에서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저항의 양을 측정하고, 안전에 관한 성능인 저준노면 제동력은 저준노면에서 주행 중 브레이크를 실시하여 그 제동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측정하여 그 값을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합니다. 타이어 회전저항 등급이 좋을수록 타이어와 노면의 주행 마찰력이 줄어들어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힘으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. 따라서 회전저항 등급이 높을수록 연비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. 연간 약 15,000km를 주행한다고 하는 운전자를 가정을 한다면 4등급 일반 타이어에서 1등급 고효율 타이어로 교체 시 자동차 연비가 약 6.4%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연간 10만원 정도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고요. 차의 짐을 불필요한 짐 300kg 정도를 제거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고효율 타이어는 약 일반 타이어에 비해 20%에서 30% 정도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. 연간 10만원 정도 절약이 된다면 타이어를 주기 한 3년 정도 주행을 한다고 보면 충분히 더 이익이 있고 온실가스 배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공익을 위하여 소비자분들에게 고효율 타이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타이어 이제 관리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요.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타이어 공기압을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제 1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. 최근에 나오는 좋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TPMS라고 해가지고 기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차량에서 주행 중에 체크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좀 활용하셔도 좋고요. 타이어 트레드 부분, 그러니까 타이어가 지면하고 닿는 부분 쪽 보면 그 마모 상태를 확인을 좀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.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동전을 그 트레드 부위에 끼워 봐서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남아있는지 고무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고요. 어떤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휠 얼라인먼트가 잘 안 맞아가지고 그 안쪽 아니면 바깥쪽 한쪽이 이렇게 좀 편향되게 닳아지는 편마모가 생기는 그런 타이어가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서비스센터 이런 데 가셔가지고 자동차 얼라인먼트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편마모가 많이 되어 있으면 제동도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선회할 때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타이어는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네네. 그 보통 이제 타이어에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. 보통 여름철 전용 타이어, 썸머 타이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올 시즌 타이어라고 해서 사계절 타이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겨울철 전용 타이어, 윈터 타이어가 있습니다. 근데 보통 이제 여름철 전용 타이어는 근데 이제 온도가 영하 이하로 내려가면 영하 5도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접지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휘를 못하게 된다. 왜냐하면 이제 고무가 그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거든요. 이제 그렇게 되면 눈길이라든가 그 빙판길에서 그 플라스틱이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쫙 미끄러지게 됩니다. 네, 그런 반면에 올 시즌 타이어라든가 그 겨울철 전용 타이어는 그 저온에서도 그러한 이제 접지 성능이라든가 핸들링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소재 성분을 좀 변경을 합니다. 그 겨울철 저온이 되더라도 이 고무가 딱딱해지지 않고 플라스틱처럼 경화되지 않고 말랑말랑해져서 그래서 타이어의 고유의 기능을 발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타이어를 말하고요. 이제 눈이 많이 오는 산간지대라든가 그러면 아니면 이제 빙판이 많이 생기는 그런 지역을 위해서는 윈터 타이어, 겨울철 전용 타이어를 쓰는 게
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강원도 산간 지역에 사시거나 아니면 경기도 북부 지역 같이 눈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굉장히 미끄러운 노면이 많은 곳. 그리고 이제 또 후륜구동 차량이 있습니다. 이제 후륜구동 차량 같은 경우는 빙판길이나 눈길에서 더 잘 미끄러지고 이렇게 출발이라든가 약간 좀 둔턱길 이런 데 언덕길 이런 데 올라가는 게 많이 힘들고 하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또한 이제 스노타이어를 끼는 게 좋고요. 그런 이제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, 썸머타이어가 끼어져 있는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반드시 겨울철 되기 전에 한 12월 초라든가 11월 말경에는 그 윈터 타이어를 교체하는 걸로. 우리나라에 이제 진동소음 관리법도 있는데 스노 타이어, 윈터 타이어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. 윈터 타이어에서는 이제 소음이 한 1dB라든가 2dB 정도 더 높게 발생한다. 겨울철에도 이제 말랑말랑하도록 이제 소재적으로 이게 달라져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좀 따뜻할 때 쓰게 되면 마모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가능하면 윈터 타이어는 이제 겨울철에만 12월, 1월, 2월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만 사용하시고 다시 뭐 올시즌 타이어라든가 서머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. 보통 한 5년 정도를 보통 보고 있고요. 근데 이제 마모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부위에 보면 그 마모 한계선을 보시고 마모 한계선에 가까이 이제 근접해 있다 아니면 그보다 더 밑에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바꾸실 때는 가능하면 앞뒤 바퀴를 전체를 다 바꾸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추천드리고요. 그다음에 뭐 도저히 안 된다, 재정적으로는 도저히 힘들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구동 바퀴, 예를 들어서 전륜 구동 차량이면 전륜, 뭐 후륜 구동 차량이면 후륜에라도 바꾸시면 그나마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겨울철 전용 타이어는 보통 본인 집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타이어샵에서 그 관리를 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끼고 있던 뭐 썸머 타이어라든가 올시즌 타이어를 거기에다가 맡기고 그다음에 윈터 타이어를 장착을 하는. 본인 집에서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타이어는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는 것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게 좋습니다. 이제 그렇게 해야만 타이어에 변형도 덜 생기고 그리고 오랫동안 쓸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직사광선을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. 타이어에서는 직사광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좀 서늘하고 그 다음에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다가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.